where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안녕하세요, 도로그의 열쇠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A8 2016과 갤럭시 S7의 카메라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뭐 속도 비교는 노트5랑 하고 카메라는 정작 S7이냐 뭐 엿장수 마음이죠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얘를 가지고 온 이유가 S7부터 듀얼픽셀 카메라가 탑재가 됐잖아요. 화소수로만 따지면 확실히 갤럭시 A8 2016이 더 높아요. 다만 화소가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네, 그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갤럭시 S7으로 가지고 왔어요. 한간에는 노트7이 판매가 중지되면서 다시금 빛을 보고 있다고 하죠, S7. 테스트는 주간, 야간, 그리고 비디오 촬영까지 더했으니 궁금한 분들 끝까지 감상하시기 바랄게요. 바로 밖으로 나가보죠. 카메라 비교 테스트 잘 보셨나요?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시죠? 물론 영상 내에 그 결과물에 보여지는 화면이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원본 파일은 새로 리뉴얼되는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듀얼픽셀 카메라 확실히 좋긴 해요. 화소만 높다고 해서 결과물까지 깡패는 아니었다는 거. 그럼 전 또 다른 테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구독하기, 좋아요로 영상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열쇠였고요. 그럼 안녕!